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실적 발표 우리 넘버원 리드오프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인텔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부담을 받기도 했는데 자, 오늘 삼성전자 일단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단은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가 함께 일단은 상승 전환을 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상승으로 더 변화하려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LG화학이 한 2%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1%대 SK이노베이션이 4%대 또 반등세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도 오늘은 일단은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좀 이야기해 볼 텐데 먼저 고문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일단은 오늘 뭐 어제도 삼성전자 많이 빠지진 않았고 오늘도 일단 반등 나오면서 뭐 크게 부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새벽에 인텔도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인텔이 도대체 이 무슨 의도일까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이제 겔싱어라는 분은 이제 새로 CEO 되신 분은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인텔이라는 회사의 뭐 이 혼의 정신의 캐리어는 엔지니어다. 엔지니어링 회사로 바꾸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뭐 6% 네. 오르고 그랬는데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냐면 그래도 지금 10나노 갖고 지금 뭐 헤매는 회사에서 어떻게 5나노, 네. 7나노를 쫓아가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울 거야. 근데 만약에 2018년처럼 파운드리 들어갔다 철수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마무시한 지금 뭐 그렇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데 이거 쫓아갈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뭐 이 논쟁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뭐 인텔이 처음에 투자한다 그랬을 때도 삼성은 뭐 1%밖에 안 빠졌는데 자, 삼성이 굳건하게 TSMC와 이제 축을 이뤄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네. 시장의 믿음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를 하더라도 2023년부터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슈퍼사이클은 지나간 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뭐 박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PC에 대한 지금 수요 증가율이 10% 이상이 지금 넘어갔고요. 아, 이거 D램 값 좋네요. 단기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도 처음 보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들 대규모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의 실적으로 계속 축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기 상승 피로감이 좀 있었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스틴 공장에 조금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조정 국면은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 기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삼성전자 인텔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뭐 조금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시간이 하루 정도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인텔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미국 시장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난 7년 동안 인텔이 계속 실수를 반복해왔는데 이번에라도 뭐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 그럼 정태근 팀장님과 좀 이야기해보면 정태근 팀장님은 인텔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좀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뭐 고문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게 투자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시간이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갈수록 IT라든지 그 반도체 공정 이런 부분이 지금 짧아지고 있는데 과연 인텔이 과거 영광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마 만약에 인텔이 진짜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그로 인했던 출혈은 분명히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출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재무상의 그런 부분이 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뭐 삼성전자를 응원하기보다는 인텔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동안 뭐 삼성전자 치킨게임을 해왔었던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 그
뭐랄까 샤프와 같은 그런 LCD 업체도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런 사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인텔의 기업들이 그 인텔의 기업이 그동안의 어떤 파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과거사를 봤을 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같은 뭐 IT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듯이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실적은 모르겠어요. 그 1분기 때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좋았을 것 같은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져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지난 4분기와 좀 비슷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잘 나온다라면은 아마 9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짚어보게 되면 주된 캐시카우 역할하는 부분들이 모바일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잖아요. 그런데 이 모바일 사업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난 3분기처럼 어떤 신작의 효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양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만한 것들은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갤럭시 20일 같은 경우도 출시가 됐지만은 생각보다 출고가 이렇게 판매가 긍정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난 4분기 수준 정도 6,500만 대 정도 거기서 좋게 나온다라면 7,500만 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4분기쯤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반도체 쪽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잘 나오게 되면 9조는 좀 살짝 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디램 가격이 어쨌든 살짝 그 뭐 큰 폭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격이 좀 반등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 4분기도 괜찮았거든요. 지난 4분기도 괜찮았고 이 흐름이 어쨌든 1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까지 어쨌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볼 때는 메모리 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이라든지 네드 쪽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 매출이 18조였습니다. 근데 그 18조 중에서 파운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뭐 18조 부분에서 4조 원 정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년 4분기를 한번 참고를 해보자면 4조 원 정도 매출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도체 부분이었던 실적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참고를 해보자면은 1분기 때 지난 4분기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의 어떤 영향을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 부분도 뭐 악재긴 하지만 큰 영향은 없겠지만 오스틴 공장의 정전 이런 부분도 조금 반영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운드리 부분이 좋았던 부분들, 오스틴 공장의 정전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부분도 뭐 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8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 예상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또 실적 발표 가까이 돼 올수록 다가올수록 9조 넘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고문님은 그러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뭐 인텔과 긴장감도 좀 있었고 뭐 이러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뭔가 분위기 반전할 수 있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적은 뭐 당연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D램값이 이렇게 올라주는 뭐 4달러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매출 15% 성장, 그다음에 네. 영업이익 37% 정도를 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데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적표를 지금 낼 것 같고요. 근데 더 좋은 소식은 이 뭐 메모리 가격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성장성까지 지금 합쳐보다 보면 올해 지금 아마 영업이익이 36% 이상 지금 이 추가 상승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굉장히 뭐 언택트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서의 언택트 이 경제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가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도 부족하고 자동차에도 부족하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삼성전자한테는 좋고 특히 이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회사들이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이 슈퍼 호황기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시 뭐 한 방정식에 넣는다 그러면 우상향의 삼성전자 주식은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두 분께 뭐 공통적으로 드려야 되네요. 간단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뭐 이제 지금 삼성전자 계속 8만 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7만 원, 9천 원대에 대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아, 저부터 할까요?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자. 네.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지금 그 미국의 기술주라든지 이런 흐름을 홍콩의 항생테크 지수라든지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라든지 이런 지수 업종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보자면은 저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모님은? 저는 언제든지 사셔도 좋지만 오늘 내일 더욱더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미국 4분기 확정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방 연방 은행 총재들이 지금 세 분이나 지금 기자회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 시장은 안정이 되는데 더욱 정부는 내일 3월 26일 날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 계획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제 하는 계획들을 내일 발표할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지금 좋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소비자 동향이 이제 나오는 건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삼성전자를 사시면은 짭짤하게는 수익률을 갖고 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31일 날이 마이크론이 경기업체 마이크론이 실적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마이크론이 좋게 나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올라갈 모멘텀이 굉장히 지금 축적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과 오늘 내일 사볼만하다라는 의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